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윤진 캐스터. 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었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아주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에서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국의 세찬 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100mm 이상, 전남은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선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80mm까지 비가 내리며 봄비 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은 초속 25m 안팎으로 강풍이 불겠고 물결도 3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9도, 대구와 부산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궂은 날씨가 내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어린이날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 정보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